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여기는 충남 청양군의 정산면 남천리라고 합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이 가까이에 있어서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칠갑산과 함께 좋은 산세를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어서 널찍한 냇가와 함께 펜션 별장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군도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본불根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200평의 토지입니다. 건평 27평의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건물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천에서 공주 간 고속도로에 소공주 IC가 자동차 약 10분 거리에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고요. 건물은 목구조 건물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편백나무로 마감재를 썼고요. 1층에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복층 구조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합해서 방세 개에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매매가 1억 7천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신 주방 가구와 붙박이장을 시설하였고요. 강화마루와 함께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논산 천안 간 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 공주 분기점을 통하면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주변에 칠갑산 도립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와 함께 펜션 전원주택 별장 등지로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충남 청양입니다만 공주시 권역의 전원주택지입니다. 매매가 1억 7천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의 전원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에 소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